오케이, 오늘 강의 3800제 일치화법에서 화법 전까지인 일치부분을 먼저 다루자. 일치에서는 두 개의 주어와 서술어를 일치시켜라는데, 첫 번째는 수의 일치. 주어가 단수면 서술어도 단수동사 is 쓰라고, has 쓰고. 다음 두 번째가 시제 일치. 이거는 이제 주절과 종속절 관계에서 시제를 맞춰라 라는 얘긴데, 시제 일치는 잠시 후에 등장하니까는 거기서 보도록 하고. 자, 처음 나와 있는 거, 명사가 and로 연결되어 주어 서술어 역할을 할 때는 and로 연결되니까 개수가 총 몇 개니? 두 개. 아이고, 열려 있어. 아,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왜 떴어? 야, 없어져라. 됐다. 두 개. 그러니까 복수 취급한다고. 랄프와 두 명의 다른 후보자들은 앉아있다 복수로 쓴다. 대어 같은 경우는 유도부사 대어제. 얘가 주어가 아니야. 주어는 어딨니? 뒤에 있는 Interesting Museum and Gallery가 주어입니다. 색깔 바꾸자. 여기 Museums하고 갤러리스가 복수지. 유도부사 대어 따로 써야 돼? 필기? 필기해야 돼? 오케이. 대어 is나 대어 are 돼 있는데 대어 플러스 비동사로 쓰게 되면, 잠깐만 추가 필기 하자면요. 자, 대어 다음에 서술어 다음에 주어가 돼 있어요. 부사나 부사구의 도치인데요. 문장 앞으로 나오게 되면 동사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대어는 주어가 아니야. 유도부사라고 부릅니다. 2번 포인트인데 and로 연결되었는데도 복수가 아니라 한 가지 사물이나 한 사람을 나타낼 때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이 되고 단수 동사가 온다. 예를 들어 bread and butter 돼 있지. 그러면 버터와 빵 돼 있는데 빵과 버터인데 실제로는 버터 발음 빵이야. 그리고 이거에 비슷한 얘들이 카레라이스 아니? 일본인들이 좋아하지.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좋아하세요? 별로? 영어로는 커리 앤드 라이스야. 앤드니까 몇 개니? 두 개 복수? 아니야. 카레라이스를 가리킴으로 단수 취급해. 지워도 돼? 별로 안 중요해. 다음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해서 사람으로 따지면 총 몇 명? 8명이지. 순간 착각하지 말고. 근데 책 이름이지. 그럼 단수야 복수야? 단수 취급해. 로미오 앤드 줄리엣이야. 들어본 적 있고 로미오와 줄리엣. 오케이. 사람으로는 몇 명? 두 명. 됐지? 그럼 책 이름으로는 단수 한 개라서. 이해됐고? 앤드로 연결된다고 무조건 복수는 아니다. 자, 다음 2번에서 포인트 중요한 건데 두 번째 줄에 더 컴포즈는 싱어 보이죠? 안 보여? 더의 네모 박스 더 몇 개니? 더 몇 개야? 더 컴포즈 앤드 싱어 더 몇 개니? 두 개야? 한 개야? 여기 더 컴포즈 앤드 싱어. 그러면 작곡가이자 가수야. 한 명이야. 우리 싱어송라이터라고 부르지? 노래도 부르고 직접 곡도 쓰는 사람을. 근데 컴포즈 앤 싱어 작곡가이자 가수 한 명이니까 이지 취급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더 컴포즈 앤더 싱어에서는요 작곡가와 가수 더 몇 개니 밑에 거는? 그러면 두 명이야. 한정사의 정입니다. 명사 앞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한정사다라고 했는데, 한정사가 한 개라는 것은 명사도 몇 개? 총 한 개. 한정사가 두 개라는 건 명사도 총 두 개. 그래서 단수 is 복수 are로 정의가 됩니다. 클리어 해놓고선요. 자, 다음 거 가자. 알맞은 동사를 골라보자. B냐 아냐 고르고 돼 있지. 누굴 바보로 하나. 아만 답이지. 설마 대어 B란 말은 어딨어. 그지? Pet has냐 have냐 돼 있지. Pet이 단수야 복수야? S 없잖아. 단번에 봐도. 단수지. 그래서 has. 2번 two brothers and two brothers. Jake and David인데 brothers 벌써 S 써놨고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래서 comes. comes이 정답이지. comes는 복수였으니까. 이해됐고?
다음 4번 미스터 앤드 미시즈입니다. 호칭이 두개 붙었지? 호칭이 두개 붙었지? 그럼 한 명, 여러 명? 여러 명이야. 미스터 앤 미시즈 뉴먼 하면 뉴먼 부부를 가리킵니다. 단수 복수? 복수 그리츠, 그리트. 됐죠? 남의 숙제. 자, 여기서는 상관 접속사인데요. 살짝 필기는 하자. 이걸 뭐라 부른다고? 상관 접속사. 혼자서 쓰이는 게 아니라 세트로 쓰이는 접속사를 상관 접속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더 나오면 오어 나올 것이고 니더 나오면 노어 나올 겁니다. 나더니 버돌소 나데이 버삐 돼 있죠? 해석은 다 알고 밑에 써 있어요. 여기 친절하게. 설마 저는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미안합니다. 여기 해석 다 있어요. 외우시면 돼요. 자, 이때 위치상 동사에 더 가까이 있는 어디에 일치시킨다? B에 일치시킨다. 이때 여기 잘 보시면 오어 등유 접수하지. 벗 등유 접수하지. 벗 등유 접수하지. 참고로 노어는 여기 노어 보이죠? 노어는 오어로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노어는 and와 not의 합성어입니다. and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 알아두시고요. 써나 노어 and not 안 보여? 보이지? 꽤 잘 보일 것 같은데. 그리고 아니다야. 그래서 앞에 것도 neither 아니고 뒤에 것도 아니야. 이렇게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부분은 그 뒤에 거에 맞춰. 왜? 그 뒤부터 새로운 문장 나왔다. 앞에 문장은 생략했다. 라고 추론하면 돼요. 일단 필기 됐나? 여기 추가 필기? 들도 되니? 오케이. 지우고선 내려갈게. 조금만. 야. 싫어. 미안해. 여기서 이제 받을 건 요놈 부분인데. 나도니 A 버돌소 B를 B as well as A로 바꾸게 되는데. 그러면 A, B가 서로 바뀌죠. 이때 as well as는 일종의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여전히 B에 일치시켜요. 문장이 새로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and, but, or 뒤부터 새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한번 문장을 한번 읽어보자. Not only A, the table. 테이블뿐만 아니라 but also the chair. 의자들도. 아, 돼 있는데 체어스에 맞춰서 아로 맞춰놨죠. 복수에 supposed to be sent today. 오늘 발송되리라 여겨진다. 그래서 보내지게 보내지다가 발송되다 보내지도록 되어 있다 추측된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나도니 버돌소 비에서 여기 있는 비가 앞으로 오지. 의자들은 에즈웰에즈 모모뿐만 아니라 테이블뿐만 아니다라고 해서는 의자에 맞춰서 복수하로 여전히 똑같이 씁니다. 수일치 맞으시고요. 나데이 버피 A가 아니라 B다. 위에서 읽었으니까 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추가 필기는 칠판에 있으면 좋겠는데 필기 사항이 잘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자. 자, either A or B는 어디에 맞춘다고? A에 맞춰, B에 맞춰, B에 맞춰. 그러니까 B에 해당되는 게 U죠. Have야, has야? You have.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이므로 B에 해당되는 건 질이죠. Is야, 하여? Is. 다음, Jake and Cindy as well as Sarah 돼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as well as는 뭐하라고? 일종의 전치사건이 묶어버려. 그럼 주어는 Jake and Cindy죠. 단수 복수? 복수와 나돈니 버돌소 마이 커진 돼 있는데 나돈니에 맞춰 버돌소에 맞춰 버돌소 뒤부터 맞추지. 그래서 주어는 마이 커진에 해당됩니다. 파인즈 단수 취급하죠. 아이라면 파인드를 썼을 거야. 아들 됐니? 오케이. 다음 거 가보자. 에브리치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단수 명사가 나오고 그렇게 주어로 쓰이면 단수 동사가 된다. 너무 도약을 했어. 원래는 every each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수 취급하니까 서술어로 쓰면 단수 취급해서 단수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해야 될걸확 건너뛰었어.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야. 어쨌든 알기만 하면 돼. 자, every 다음에 student 돼 있죠. 단수지. 물론 모든 학생이지만 여기서 이제 받을 거 하나는 Who takes this class? 해서는요,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라고 해서는
후가 주격 관계대명사지. 좀 줄일게.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후의 수가 단수냐 복수냐는 선행사의 수에 일치한다.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는 선행사에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student가 단수이므로 take 후에 후도 단수 취급 takes로 받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으니 every student has로 되죠. 예, 서술어는 has to예요. 다음 것도 가볼게. Each every student 모든 미안 every student doctor and nurse 모든 의사와 간호사인데 아무리 and로 연결돼 있어도 every 뒤에 거는 무조건 무슨 취급? is 단수 취급. 그럼 간단해. Each도 마찬가지. Each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나와. 그래서 무슨 취급? Contains 단수 취급합니다. 하나 주의할 거는 그 밑에 설명은 나와 있는데 문장 예문이 있는데 each of로 둘이 분리가 되면 물론 더 때문에 쓰긴 했는데 그 멤버들 구성원들의 각각이야. 그래서 안쪽에는 복수 명사를 써. 하지만 여전히 주어는 누가 주어야? each가 주어야. 다시 그 구성원들 멤버들 의 각각은 그래서 단수 취급 gives. 그래서 each하고 every는 그냥 단수 취급한다라고 생각하면 편하지. 오케이. 다음 셀수 있는 명사로 수식하는 올이나 보스가 주어이거나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복수 취급하여 복수 동사 쓴다 돼 있는데 요거는 약간 필기를 좀 바꿀게. 올 다음에 단수 명사 한마디로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오거나 추상 명사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 단수 명사가 나오면 서술어는 단수 취급하고요. 올 다음엔요 복수 명사 셀수 있는 명사가 나오면 뒤에 서술어는 복수형 쓰면 돼요. 한마디로 올 뒤에 단수 나오면 단수 취급, 복수 나오면 복수 취급하면 돼. 셀수 있는 거나 셀수 없는 거를 공통으로 가리키니까. 그런데 보스 다음에는 무조건 셀수 있는 복수 명사만 나와요. 왜? 보스 뜻이 뭐니까? 둘 다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야. 그러니까 서술어도 무조건 뭘 쓴다? 당연히 복수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놔야 되는데 여기 잘못 읽으시면 오해하기 쉬워요. 예, 오해하기 쉬워요. 차라리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올 다음에는 뒤에 거 명사에 따라 달라진다. 보스는 항상 복수 취급. 자, 필기 하시고 다음 프로 가볼게. 문제로 each 나오면 무조건 뭐 하라고? 단수 취급하라고. weight 뜻은 무게가 나가다라는 뜻이야. weigh에다가 t 붙이면 weight야. 예, 체중이나 몸무게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지. t 붙여서 명사가 돼요. 자, 단수라고 복수라고 다시 한번 더. 단수. 그래서 s 씁니다. weighs. 보스는 무조건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복수. 그래서 set야, set야? set. 복수일 때는 SSG, 아 미안 단수일 때 SSG. every 다음에 돼 있는데 조심하실 거는 pieces라고 해서 여기 S 있는데 조심하세요. 요거 S를 써도 단수 복수형 같습니다. 뜻은 종이란 뜻으로 단수 복수가 같은 형태인 단어예요. 이런 단어가 몇개 있어요. S로 끝나서 단수 복수형이 같은 동사들, 같은 단어들. 이제 이거는 명사 챕터에서 나올 건데 보통은 S가 붙거나 안 붙거나로 구별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단계 바로 뭐다? S가 붙어 있는 형태 아예 그냥 단어가 S가 붙어 있어서 단수 복수형이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하고 또는 복수형이 완전히 다른 단어들도 있어. 다른 단어들도 있어. 아까 따라고 보고 온 건데 라바라는 거 아니? 만화? 그 복수가 라 밴드. 자, 일단은 S 있다 하더라도 every가 있으면 단수 복수 무조건 단수. 그래서 리브 스. 자, 10번까지 풀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some most none half 돼 있는데 some은 뭐뭐 중몇개 of의 수식 받으면 뭐뭐 중 몇몇
또는 몇몇의. most는 뭐뭐의 대부분 또는 most of에선 대부분의. none 하면은 no와 one의 합성어로 아무것도 없는 no가 들어가 있어. 아예 대놓고 읽었잖아. no 없어. 전혀 없는. half는 절반인데 이러한 단어들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뒤에는 뒤에 오는 명사의 수에 따라서 동사가 단수 복수가 결정된다. 이걸 문법에서는 간단한 말로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바뀐다. 단수 나오면 단수 취급하면 되고 복수 나오면 복수 취급하면 돼. 자, 그러니까 이게 크게 세 부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나누냐? 밑줄 쳐놨니? 쳤니? 오케이. 간략하게만 요약 정리하면 이게 다음과 같이 나뉘는데 1. 항상 단수 취급하는 거. 2. 항상 복수 취급하는 거. 3. 명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바뀌는 거.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는 거.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 안타깝게도 이게 좀 많아. 다시 천천히 말로만 해줄게. 지금 현재는 내가 여기서 필기할 상황이거나 칠판 필기할 상황이면 참 좋은데 칠판 필기를 못해서 책의 것만 활용하고 있거든. 칠판 필기를 하려면 내가 저기 카메라를 킨 다음에 칠판 필기를 하는, 그럼 해상도가 안 나와. 1024로 유튜브에 안 올라와. 저거는 막 고해상도로 HD로 찍긴 하는데 유튜브에 HD로 안 올라가. 그래서 확대를 해봐도 칠판 배서한 게 내가 글씨를 이만하게 쓰지 않는다 안 나와. 뭔지 알겠지? 실제로 그 가끔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분들 있거든. 나도 그 장비 되는 줄 알고 막 다 따라서 해봤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 여러 가지들 수천만 원 써야 되더라고. 그래서 중고로 망한 유튜버들 걸 싸게 사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몇백 달래. 미안해. 자, 일단 쓸데없는 소리 말로만 천천히 할게. 항상 단수 취급하는 거 지금 뭐뭐 배웠니? 2로 시작하는 거 두 개. 에브리랑 그렇지. 이치 그렇지. 이치 두 개 했어. 그거 말고 좀 더 얘기할게. 원 오브 뭐뭐 중 하나. 아, 들어본 적 있니? 뭐뭐 중 하나. 이런 것들이 항상 단수 취급. 더 넘버 오브 하면 뭐뭐의 수 해서 넘버가 주어가 돼. 이런 것들이 있어. 항상 복수 취급하는 건 뭐 배웠니 방금? 비로 시작하는 거였는데. 보스. 맞아. 뭐뭐 다음 맨이라든지. 됐지? 야, 머치가 꾸며주면 무조건 뒤에 거는 셀 수 없는 명사겠네. 그럼 머치 다음에는 1번 항상 단수 취급이야. 매니 다음에는 항상 복수 취급. 그럼 확장이 돼요. 어퓨 다음에는 단수 취급하겠니 복수 취급하겠니? 어퓨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복수 취급하겠지. 어, 맞아. 어리트라면 셀 수 없는 명사니 항상 단수 취급하겠지.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이 뒤에다가 계속 살을 붙여 나가야 돼. 살을. 다시 가보자. 36% 36% of 하면은 36%의 하면 3번 선택적이야. 뒤에 게 단수면 단수의 36%도 단수. 복수의 36%도 복수. 되니? 그럼 분수는 3분의 1. 3분의 1의 학생들은 하면 학생들이 복수니까는 선택적으로 바뀌어. 근데 사과의 3분의 1은 썩었다 하면 사과 한 개의 3분의 1이니까 여전히 단수. 얘들이 뒤에 거에 따라 달라져. 이 뒤에 1, 2, 3번에다가 여러분이 추가하셔야 돼요. 이제 쭉쭉. 여기 1번에 항상 단수 취급하는 건 뭐고 항상 복수 취급하는 건 뭐고 뒤에 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바뀌는 건 뭔지는 명사 꾸며주는 단어들 나올 때마다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참고로 얘기해주면 1, 2번만 외우시면 거의 다 끝납니다. 나머지 3번 하시면 돼요. 솔직히 좀 편하지 그러면 좀. 왜냐면 1, 2번이 좀 수가 적어. 여기서는 그냥 간단한 표제어들만 몇 개 줬습니다. 중3 도입 부분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자, 잠깐 지우고서는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방금 얘기한 거 그냥 한 뻘소리는 아니야. 90% 하면은 뒤에 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뒤에 거에 close 돼 있지. 단순히 복수니? 복수야. 그러면 워. 되니? 하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 거는 클로스 옷인데요. 옷 통칭인데요. 아, 이것도 사전 찾으시면 옷이다. 클로딩. 이것도 옷이거든. 자, 이건 단수일까 복수일까? 클로딩 옷.
S 있어 없어? 왜 이렇게 쫄아? 없어? 그럼 나주야. 괜히. 자, 다시 S 있는데 단수 복수가 같은 형태인 건 지금까지 한개 배웠어요. 뭐로 시작하는 거? S로 시작하는 거 아까. 종이라고 했던 거. 스피시스 아까 했잖아. 걔 하나만 배웠어. 중등에 나오는 건두 개거든. 하나는 뭐냐면 S가 있는데도 단수 취급하는 거, 단순지 복수인지 구별이 안 되는 단어는 하나는 얘 하나야. 민즈야. 수단이란 단어인데 어민 써서 단수도 되고 투 민즈 써서 복수도 돼요. 얘네 같은 경우만 좀 있어요. 자, 다음 거 다시 가보자. Most of는 뒤에 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됐지? 그러니까 뒤에 게 단순히 복수니 쓰더던 츠 단수 복수 복수. 그래서 정답은 왜요? None of도 뒤에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Information S 없지? 그리고 추상명사 취급했네. 단수 복수 단수. 그래서 is. Some of the money인데 some도 뒤에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Money S 없지? 그러니까 have, has, has 단수 취급. Most of 다음에 빌딩이냐 빌딩 쓰냐 묻고 있지? 오케이. 이거는 뒤에 동사를 보고 풀라는 거야. Need S 없으니 단수 동사야 복수 동사야? 복수 동사야. 그러니 주어도 복수 빌딩스 쓰라고. 됐죠? 주어와 서술어를 뭐 한다? 일치시킨다. 그러면 주어 보고 동사도 고르지만 동사 보고도 서술어 보고도 주어를 고를 수 있다. 괜히. 자, 다음 거 가보자. 복수 주어인데 단수 동사를 쓰는 거돼 있죠? 예. 요 단어들만 외우시면 1차적으로 해결됩니다. 시간, 금액, 거리, 무게. 이네 개를 가리키는 말 또는 이것을 가리키는 단위, 킬로그램스 보이지? 여기 단위잖아, 무게를 가리키는. 요런 것들이 복수로 쓰여도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냥 통칭으로 외우시면 돼요. 시간, 금액, 거리, 무게. 크게 시간, 거리, 금액, 무게에 관해서는 추가 필기 조금만 할게. 지금 무슨 소리냐? 다시. 주어가 시간, 거리, 금액, 금액, 무게를 가리키는 말이거나 그걸 가리키는 단위면 복수형이라 하더라도 서술어는 무조건 단수로 쓴다. 이게 처음 등장을 했고, 두 번째는 소유격에서 등장을 하는 게 있는데, 빠진 게. 소유격에서 원래 등장을 하는데, 시간, 거리, 금액, 무게면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야. 이걸 가리키는 사물인데, 어포스트로피 S를 써서 소유격으로 표현해. 됐니? 예를 들어서, 투 데이스 이틀간의 journey, 여행, 이런 식으로 표현해. 원래는 사물이니까 어부를 통해서 뒤에서 꾸며줘야 되잖아. 됐니? 예를 들면 2km의 거리 할때 어퍼스트로프 S를 쓴다고. 3kg의 무게, 3kg짜리의 고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똑같이 어퍼스트로프 S로 써. 됐니? 원래는 사물이니까는 어부를 써서 뒤에서 꾸며줘야 되는데. 요두 군데가 이 명사가 등장하는 포인트예요. 하나는 얘들이 주어로 쓰이면 복수 취급, 단수 취급 무조건 단수 취급. 소유격인 경우 하나 더 나와 있는데 여기선 얘기를 안 했네. 그치? 등장하는 데가 요 명사 좀 특이해. 그리고 나서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여기가 예외입니다. 언제냐면 3 years니까는 단수 취급해야 되는데 미안 잠깐 여기다 네모 치지 말자. 그럼 얘가 포인트야. 서술어가 패스잖아. 여기 서술어가 패스잖아. 지나가다. 그러면 시간이 주어라 하더라도 복수 가능해. 교재는 지금 3 years 써놨죠. 그러니까 복수니까는 have past를 썼는데 1 year로 쓰면 has past가 돼요. 예. 요 경우 하나만 예외. 5 days, 5일은 is enough to 충분하다 이야기를 완성하는데 $30, 30달러는 per month, 한 달당 30달러는 너무 비싸다. 한 달에 3만 원? 2km는 not that 그렇게 멀지 않다. 참고로 that 밑에 그렇게라고 써줄래 요거? 부사로 그렇게. 그렇게 far 멀지 not 않다. 자,
자, 계속해도 되니? 계속해도 되니? 다음 거, 학문 명칭을 가리키는 여기 ICS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S로 끝나긴 하지만 복수를 가리키는 S가 아닙니다. 이해됐죠? 그것을 또 종합적으로 다 가리키기 때문에 파인 아트 여기 보시면 미술도 나와 있지? 복수로 쓰지만 복수가 아니라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자, economics 경제학, mathematics 수학, physics 물리학, linguistics 언어학, ethics 윤리학. 됐죠? 자, 요 학과 명칭에 관해서는 추가로 하나 더 필기할 게 있는데 더 플러스 미안. 가 x예요. 안 와요. 더안 오고 학과 명칭이 옵니다. 학과 명칭에는 더도 쓰지 않아요. 왜냐고 ICS가 너무 강력해 더 정도의 의미만큼 가지고 있대. 그래서 더를 안 쓰는 명사로도 외워놓긴 해야 돼요. 다 썼니? 오케이, 클리어. 다음 국가 명칭인데. 원칙은 국가 명칭 앞에는 덜을 쓰지 않아. 원칙은 덜을 원래 안 쓰고 국가 명칭입니다. 더 코리아야, 그냥 코리아야. 그냥 코리아야. 됐니? 뭐 옆에 있는 J로 시작하는 나라와 C로 시작하는 나라는 패싱하고 미안해, 의도적 패싱이에요. 정치적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됐죠? 아메리카에 더써안 써? 안 써. 그런데 United States of America에는 더를 써. 더 USA야. 왜냐하면 더 United States 여기 보면 츠 S 보이지? 여러 개의 주들이 합쳐져서 그래. 다음 네덜란드도 섬들이 합쳐져서 S로 돼 있어. 복수형이야 이거 전부 다. 그래서 뭐 뜻하냐? 더 원칙은 더 플러스 국가 명칭을 안 쓰는데 더 플러스 국가명인데 복수형 국가 명칭이 돼요. 그런데 원칙 더 플러스 복수형 국가 명칭을 써서 단수 취급하기 위해 복수형을 만든 거야. 덜을 써서. 원래 국가 명칭이 복수형인데 그걸 단수 취급하려니 덜을 붙여서 만들었다. 그게 요 놈들이에요. 여기 있는 나라들 빼고 나면 몇 나라 없어요? 몇 나라 없어요? 예, 복수형 국가들. 지어도 되니? 무슨 연방 뭐 이런 국가들 나올 때나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가보죠. 2달러스입니다. 단수 취급한데 복수 취급한데 S 붙었지만 단수 취급 doesn't. Mathematics 학과 명칭은 단수 취급 gives. 2 weeks 2주는 인데 복수형으로 돼 있다더라도 단수 취급 is. 10달러스 s 복수로 돼 있지만 금액 같은 거는 단수 취급한다 sounds. 헷갈릴까 봐 다시 한번 알려주네. 제리와 줄리는 인데 and로 연결돼 있고 총몇명 여기? 두명 복수입니다. 그래서 비지트 됐죠? 그래서 문제를 섞어놨습니다. 됐죠? 졸리냐? 오늘 왜 이래? 자, 시제일치 가볼게. 시제일치 포인트는 주절의 동사가 주절과 종속절의 경우야. 현재 시제 뭐 현재 완료 미래 시제를 쓰인 경우인데 그냥 다 무시하고 현재 시제일 때는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시제도 올수 있다. 뭐가 와도 상관없다. 별로 밑줄 칠 것도 아니야. 근데 포인트는 주절이 과거일 때는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나 과거 완료만 된다. 아, 이게 첫 번째. 요 놈이 가장 핵심이야. 2번 때문에 나오는 거야. 주인 따라갑니다. 종속절은 종이잖아. 주인 따라가. 주절이 현재 시제에서 과거시로 바뀔 때 시제를 더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심플하게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게 편하거든. 수학적으로 현재를 숫자 0으로 놓고 과거를 숫자 1로 놓고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에 해당되는 것을 숫자 2로 놓으면 간단해. 그래서 현재 더하기 과거는 과거. 과거 더하기 과거는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편해. 되니? 시제 변화에 관한 얘기야. 자, 무슨 얘기인지는 뒷 예문에서 가보시면 이해가 좀 수월해지는데요.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죠.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한다. 내가 유일한 적절한 사람이라고. 되니? Think 현재가 지금 뭐로 바뀌었니? thought 과거로 바뀌니까 현재는 뭐로 더해? 현재가 현재 과거 더하면 과거 was. Think 현재인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will을 미래로 안 본다 그랬지. 그냥 현재형으로 본다. 그럼 will의 과거형인 would. Think 현재 완료인 have been이면 현재 완료를 한시제 더하면 과거 완료가 됩니다. had been. 과거에다가 과거를 더하면 과거 완료가 된다. 일종의 대과거. was 돼 있는데 현재가 과거가 되니까 과거는 과거 완료가 된다. 요게 약간 헷갈리긴 하지. 현재 완료가 과거 완료가 되고 과거도 과거 완료가 되니까 그럼 과거 완료가 원래 현재 완료였는지 이것도 헷갈리긴 해. 그 이전으로 가면 명확하게 따질 필요는 없어져. 자,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자. no가 현재인데 new 시제 현재니 과거로 바꿔놨지. 그럼 have been이면은 현재 완료지? 현재 완료를 뭐로 써라? 과거 완료로. 그래, 정답은 have been으로 쓰면 돼요. 난 그냥 귀찮아서 여기다 쓸게. 여러분 칸 맞춰. had 따로, been 따로 쓰면 돼. 다음, everyone says 돼 있는데, 현재가 지금 said로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럼 is는 과거 되니까, 어? 다시. was, 그렇지. 어, 놀래라. 그 정도는, 설명되니? 되니? 다할수 있겠지? 자, 4번이 빈칸이 많다는 게 벌써부터 의혹이다 오지. am이 was 과거가 됐으니까 여기 밑줄 did not blow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법 용어로 바꿔야 돼. 개념으로 바꾸지 말고. did니까는 과거. 됐지? not이 있으니까, 어휴, 과거. not이 있으니까는 긍정, 부정? 부정이 돼요. 거기에 과거를 더하니까는 과거, 완료, 부정이 됩니다. 이해됐고? blow라는 동사의 과거, 완료, 부정이면 blow라는 동사의 과거, 완료, 부정이면 과거, 완료, had 부정이니까 여기다 not, blow, 운이 되지 않니? 아, 맞는데? 하나, 둘. 헤드나 블론이 돼. 됐고, 한칸 어떡하냐요? 잘 보시면 어웨이가 빠져있을 거야. 어웨이까지 쓰시면 칸 맞아. 아, 너 지금 계속 그거 생각했지? 세 단어인데, 네 칸인데. 내가 여기까지만 체크했잖아. 지금 보면 아워 하우스에 어웨이는 있으니까 그냥 내려쓰면 돼. 바꿀 때 요거 세 군데 욕이라고! 그거 하나 빠진 거 정도는 추론하자, 이. 위아래 맞춰보면. 설명됐지? 다시 한번 더. 용어로 바꿔라. 과거 부정을 과거 완료 부정으로 바꾼다. 그래서 동사를 새로 구성해라. 우리 딸 졸려서 어떡해. 어려운 건 별로 없을 것 같아. 자, 시제일치 예외입니다. 시제에서도 다시 한번 다뤘는데요. 현재의 습관, 사실, 진리는 항상 뭐로 쓴다? 현재 시제로 쓴다. 주절이 said 과거지만 대절도 현재 시제로. Didn't know 현재 과거지만은 제비가 이동하는 것은 뭐 과학적 사실이라서 지금 까마귀 철새 까마귀들이 온것 같은데 그 까마귀 지난번 영상 찍어놨는데 되게 잘생겼더라고. 예, 여러분들은 까마귀가 흉조야? 길조야? 까마귀가 흉한 새니 안 좋은 새니 아니면 좋은 새니? 전혀 모르겠어. 그냥 까마귀 까마귀예요. 남방계 설화에서는 까마귀는 흉조고요. 북방계 설화에서는 까마귀는 길조예요. 계속할게. 일단 쓸데없으니. 자, 역사적 사실은 항상 뭐로 쓴다? 과거 시제로 쓴다. 주의사항은 과거 완료주의예요. 역사적 사실이라서 원래 다시 한번 가보자. 아버지는 나한테 말했다. told 말한 거 과거지. 미국은 콜럼버스에서 다시 발견됐다는 거는 말한 시제보다 무조건 이전이라서 원칙은 대과거 써야 돼. 과거 완료. 그런데 역사적 사실이라서 무조건 과거로 쓴다. 자, 다음 비교구문의 then이나 as는 종속절이긴 한데 서로 둘 간에 다른 시제를 채용할 수도 있으니까 상황 따라서 판단해라. 여기 친절하게 now 돼 있으니까는 앞에가 was라 하더라도 now 돼 있으니까 시제는
현재. 오늘날 여기는 앞에가 과거로 하더라도 오늘날이니 is 현재. 앞에와 뒤에 시제가 얼마든 다를 수 있다. 비교구문은. 문제 풀어보자. 트리 나무는 훨씬인데 얼라 훨씬 더 컸다 돼 있는데 뒤에 시제 다섯 달전 시제 언제니? 과거. 비교구문은 시제를 별도로 판단해라. 그래서 정답은 was. 다음 as. as 비교구문이지? 비교구문이면 시제를 별도로 판단해라. now 지금이니까 is 현재. 다음 I can ride skateboard. 스케이트보드를 탈수 있다. 훨씬 더 잘인데 딱 봐도 비교급 되니라 나왔지? 비교구문은 시제를 따로 판단해라. 뒤에 보니까는 two weeks ago 2주 전보다. 과거 현재? 과거 could. 괜히 다음 거 가보자. 찰리는 나에게 말했다. 말한 시제는 told 과거. 그래서 원칙은 대절은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만 되는데 그의 가족은 유저리가 포인트야 보통. 그치? 이 유저리라는 빈도부사 때문에 현재도 이어지는 습관 같아. 시제일체 예외 항상 7시에 먹는다. 보통이니까 지금도 그렇겠지. 되니 예외. 다음 거그 남자는 주장했다. 대디인데 주장한 시제 언제 클레임드? 과거. 그의 지갑은 도난당했어. 언제 도난당했니? 과거보다 이전 원칙대로 대과거. 원칙이라고 과거보다 이전이라고 주장한 시점보다 이전에 도난당했겠지. 설명됐니? 됐어? 자, 다시 한번 더. 그 아이는 sad than 말했다인데 말한 시제는 과거 종속절 대 끊고 뭐라고 말했느냐? 경수는 방과 후 학교 끝나고 집으로 곧바로 갔다고 말했다인데 말한 시제와 간 시제가 같아? 아니면 말한 것보다 이전이야? 그 아이는 아이들은 경수가 집으로 곧바로 갔다고 말했어. 말한 시제보다 경수가 간게 동일한 상황이니 이전 상황이니 이전이지. 그래서 대과거. 여기 went밖에 답이 없네. 헤드곤 써야 되는데.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원칙은 헤드곤이야. 헤즈곤으로 돼 있지. 속을 뻔했어. 어쩔 수 없잖아. Grandfather always 할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말했다. 시간과 조수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데 정답은 wait. 이유는 얘는 시간과 조수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속담. 그럼 속담과 격언 다 외워야 되네. 응. 어떻게 다 외워요? 친절하게 이 책의 맨 뒤에 보시면 마지막 챕터가 속담이에요. 예, 살짝 넘겨보시면 거기까지 넘어갈 거면 좀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아 아니 이거 조금씩 좀 문제만 넘겨봐봐. 문제만 도치 앞으로 다시 도치 도치 구문 속담 써있지. 예, 특수구문 속담. 속담은 다 모아놨어요. 중상까지 외워야 될 속담들이 싹 모여있으니까는 거 가서 외우시면 돼요. 됐죠? 시험 잘 나오는 속담들 다 모여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분까지 숙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화법은 다음 시간에. 필기 엄청 많아요. 웬만하면 핸드라이팅으로 손으로 필기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책도 거의 끝나가지. 화법하고 도치, 특수구문, 속담하면 끝날걸? 오케이, 여기까지요.